빡쳤다 한 거예요. 아 막내 와! 이거 좀 아쉽네요. 이런 거는 집중한 모드에서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류성 컨트롤도 아 바로 또 멘탈 공격 갑니다. 그랭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300이면 거의 막 올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뒤로 빠지고요. 서로가 마주쳤습니다. 그럼 박령우는 뭐 할까요? 궁금한데요. 박령우는 아무것도 뭐? 박령우 이거 그냥 생산하나? 아 생산하는구나. 변현우의 컨트롤을 믿고 박령우는 생산만 합니다. 아니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변현우가 하는 거예요. 이거. 아 이거 컨트롤하고 이거 컨트롤하고 오 좋은데요. 일단은 생산과 건설 로봇 컨트롤 박령우. 해변컨 변현우 일꾼 하나씩 찍어주고요. 달려듭니다. 이게 박령우. 요거 박령우고 요거는 다 변현우예요. 컨트롤 오 해병 잘 감쌌어요. 일벌레 오 잘 감쌌거든요. 그래도 컨트롤 좋습니다. 여기 근데 아직 해병이 못 들어갔어요. 건설로봇 끊었고요. 이거 지금 이 정도로 일꾼 잡은 거 글쎄요 충분히 저거가 좋지 않나. 왜냐면 테란도 아직 가스가 안 올라갔거든요. 못 들어가기에는 두 개 들어갔고요. 두 개밖에 못 들어갔고 일단 일벌레 점사합니다. 일벌레 점사 일벌레 10개 잡았는데 이거는 일단 막았다라고 봐야겠죠. 알고 있기 때문에 일벌레 더 찍습니다. 여왕이라도 끊어줘야 되는 양선수 잠깐만요. 와 변닭 벙커 회수 못했나요? 아 못했어요. 와 저게 안되네. 이러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스가 없거든요. 이거는 박령호의 실수인지 아니면은 그냥 해병만 계속 보낼테니까 컨트롤할테니까 사령부 지를거라서 가스 짓지마라. 어떤 변현우의 해병컨을 믿을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구속공작 테크는 일부러 안 바랬을 것 같고요. 오 컨트롤 오 변현우의 컨트롤 생산은 박령호가 책임지고요. 아 여왕 아이 가스통에 미리 붙여놓는 거는 사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신한테 맞으면 바로 가스통을 지어서 일단 최대한 버텨야 돼서 저렇게 붙여놓는 거고요. 요거 누가 할까요? 컨트롤 궁금한데. 우와 박령호 가고 있어. 왠지 어설프더라. 변현우가 혼자 있으면은 저글링 하나 잡았을 거야. 이게 박령우가 못해서가 아니라 이 사신도 컨트롤하기가 좀 그지 같아요. 이게 컨트롤하기 쉬운 유닛은 솔직히 없어. 테란 프로게이머들은 밥 먹고 맨날 이것만 하기 때문에 1대1 할 때도 할 거 다 하면서 저글링 한두 개 잡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그 프로게이머다 보니까 사신 컨 할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저글링 하나 잡기가 힘들지. 박령호 저만 못 갈게 봅시다. 발을 빨라요. 발을 빨라 놀랐을 거예요. 왜냐면은 3분 20-30초 조에 딱 되게끔 요즘 저거 선수들이 잘 안 하거든요. 애지간 하면은 일벌레 꾸준히 찍고 부하정부터 피면서 하는데 발음이 먼저 되다 보니까. 근데 박령호가 운전이 좋아요 지금. 오 이거 살려낸 거는 집중만 못으라서 살려낸 것 같습니다. 잘했어요. 이것도 다 박령호 건가요? 박령호한테 다 맡기나요? 요 좋습니다. 일단 박령호의 하차 하차 사신 벤시도 뽑고요. 이 타이밍에 저그 두 명은 할 게 거의 없긴 해요. 솔직히 진짜 할 거 없어. 일단 수비를 해야 되는데 수비는 오히려 혼자 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점막 쭉쭉 펼쳐주고요. 박소가 이번 판은 줍니다. 강민수는요? 강민수 뭐하죠? 강민수 그냥 점막 보고 있어요. 형 일로 오는데요? 절로 오는데요? 요런 역할도 하는 것 같고요. 강민수 아나운서 팩 점막 날려보려고 했던 박령우의 이 예측 폭탄 플레이 입구 좁혀주고요. 벤시 뽑아주면서 트리플. 제가 시청자분한테 맨날 추천하는 가장 안전한 빌드 사신 더블 화차 벤시 트리플. 잔할 때부터 만들어진 정말 전통이 있는 빌드. 박령호식 와리가리치기 좋습니다.
점막 같은 거 파고들어서 좀 전사를 하고 뭐 폭탄을 던져가지고 여왕을 밀쳐내고 이런 거를 좀 하기가 이게 테라는 또 각이 보여. 테란 프로게이머들 맨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베니시 변현우의 느낌이 좀 들죠? 맹독충 중지 일단은 뭐 취소 한번 시키려고 합니다. 오 점막 제거 좋구요. 오 스캔 때려서 점막을 또 제거합니다. 점막 오 이거 이게 다 된다. 이게 다 된다. 오 이게 집장만 모드라서 둘이 컨트롤하니까 이거 한 번에 다 제거했어. 어 좋은데요. 오 또 제거 또 제거 좋은데요. 아 재밌습니다. 기가 막히구요. 선 맹독충 원심고리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제 진화장 업그레이드 준비하고 있구요. 근데 저그가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은 피 안 봤어요. 이건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태전에서 이렇게 출발하면요 저가 좋습니다. 이게 연벤이죠. 화염차 벤시 트리플은 피해를 좀 못 주면은 저그가 유리해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란 프로게이머들이 한 번씩 빠른 트리플도 하고 이제 다른 빌드로 꼬는 거거든요. 지금 출발은 뭐 지금 기분이 좀 나쁠 수는 있을지언정 어 잡혔나요? 잡혔구요. 저거가 나쁠 게 없어요. 오 박령호 이게 저거다 보니까 대충 점막이 어디에 펼쳐졌는지도 알고 어 좋습니다. 박령호 폭탄 쓰고요. 박령호 염차 컨트롤. 아 뒤에는 잡혔구요. 아 다섯 개 잡혔습니다. 야, 이제부터 첫 번째 해변 컨트롤은 박령호한테 맡기기 좀 그렇긴 하죠. 왜냐면 변현우가 또 해변 컨트롤러는 이 프로게이머 대상으로도 거의 탑3 안에 들어가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박령호가 슬슬 뭐 생산으로 전환하나요? 그건 또 아니고요. 어, 박령호한테 맡겼어요. 오. 일단 약간 꼼꼼하게 좀 본진도 봐주고요. 변현우가 일단 생산입니다. 기초적인 생산하고요. 자리 잡는 박령호. 박령호의 깐추로 한번 볼까요? 어 이거 새거 못 날렸어요. 이거는 뭐 운 때문에 이럴 때가 있죠 한 번씩. 최대한 이득 보는 교전만 해야 돼요. 이 첫 번째 찌르기에 게임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컨트롤 전차로 점사 맹독충 점사. 어 나쁘지 않은데요? 박령호 맞아요 진짜? 어 박령호 괜찮은데요? 빈집? 야 이 집정한 모드니까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야. 양쪽으로 다 맞고 지금 공격과 난리도 아니에요. 방류 컨트롤 좋구요. 저걸로 몰아내는 변현우 수비. 일단 근데 지금 재미는 좀 봤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저그 5베이스 늘려주면서 업그레이드 나쁘지 않고 지금 굴러 올릴 수 있고 저걸로 맹독충 1급 80개 괜찮거든요. 보시면은 점막 견제를 그렇게 했는데 여기까지 갔어 이미. 맵 중앙까지 갔습니다. 이건 지금 저그가 너무 지금 상황이 좋은 거거든요. 양쪽으로 흔들기 갑니다. 양쪽으로 흔들기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집전관분도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박령호한테 딱 16해병 이후로선 주고 나머지는 변현우가 할 거거든요. 멀티 억제 시켜야 되는데 맹독충 점사 변현우가 했고요. 태우고요. 역시 변현우. 박령호도 한번 볼까요? 점막 억제 좋고요.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이거. 저태전은 피지컬의 끝이기 때문에 어디 갔죠 우리 선?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고요. 다시 한번 내려주고요. 맹독충 점사 못했고요. 다시 태워줍니다. 점막 제거. 맹독충 점사 좋고요. 어 박령호 컨트롤 좋아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데요. 다시 내려주고요. 양쪽 커버 좋습니다. 근데 웃긴 건 여러분들 지금 공격하는 쪽이 테란이다 보니까 테란 위주로 해설을 해드리고 있는데 양쪽 다 막아내는 게 또 투저그예요. 지금 강민수 박소가 양쪽 다 막아내면서 가시지오 굴락 5베이스 완성을 시켰습니다. 와 이 시딕은 지금 저가 잘 챙기고 있거든요. 대군주가 좀 심하게 막힌 감이 있고요. 점막 또 펼쳐줍니다. 그래도 아직 가시지옥이 뜨기 전에 내려온 거 좋고요. 요거는 가시지옥 뜨기 전에 한번 막아줘야 되긴 합니다. 일단은 사령부 한번 치유시켰고요. 반응은 빠릅니다. 해병은 뒤쪽으로 도망갔습니다. 양쪽
다섯 번째 베이스 날리기. 저글링 빈집은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가시욕 뜨기 전에 한 번은 막아내긴 하거든요. 전차 전진 배치하고요. 저거는 보통 이제 도망자 저거 하죠. 반대편으로 펼치면서 일꾼을 살리면은 바로 이제 자원채취 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 과감하게 포기했고요. 빈집 아직도 깜빡거리고 있고요. 양쪽으로 싸먹기 가나요? 양쪽으로 여왕 들이대면서 저글링 맹독중 양쪽으로 갑니다. 업그레이드된 양 팀이 곧 있으면 다 되는데 맹독중 저글링. 아 잠깐만 버티나요 버티나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히드라 좀 돌고요. 해병 도우고요. 근데 전차가 끊기면 힐링링을 못 이기거든요. 전차 두기. 야 이건 저그가 좋은데요. 저그가 이거 걷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가시지옥도 찍히고 있는 상황. 멀티도 짓고 있고 일벌레 너무 많습니다. 테란이 좋은 장면을 많이 보여줬지만 실익으로 따지기에는 저그가 수비를 잘해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그가 이기는 그림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맹독중 점사는 공성전차. 아 근데 이미 빠지는데 가시지옥 이름 나왔어요. 멀티 완성 일꾼 78기 테라는 일꾼 52기. 와 이거는 집전관 모드라서 정말 1대1에서 나올 수가 없었던 미친 피지컬이 나왔는데 그래도 똑같나요 이게. 그냥 두 명이서 하는 공격은 두 명이서 수비하면 된다. 수비하면 어차피 저그가 이긴다 뭐 이런 걸까요? 어 가시죠. 반응은 빠르고요. 저글링 빈집 반응은 자극제 먹고 바로 해줬거든요. 아 근데 저글링이 너무 많이 왔다 보니까 반응 바로 해줬지만 피해가 있습니다. 아이고 양쪽 다 막히는데요 지금. 운영 가면 적은가요? 박명호도 컨트롤 나쁘지 않았는데 강민수 박수호의 수비가 너무 좋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답이 없네요. GG 벤시컨 누구? 찾습니다. 굿니드 벤시 다크. 이 둘이 이게 상성이 안 좋아. 친하면 친할수록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아 이거. 자 이번엔 4저글링. 보통 사신컨을 잘한다고 생각했을 땐 6저글링을 찍고 사신컨에 전혀 무섭지 않으면 4링을 찍거든요. 요즘 사신컨도 잘해서 아까처럼 6저글링을 찍을 때가 많은데 일부러 좀 그 사신컨을 좀 염두에 두고 4개 찍는 게 아닌가. 아 이게 약간 그 미세한 그 어 그래도 하나 잡았어. 오, 좋아요 좋아요. 미세한 여러분 느낌 알죠? 이게 스타트 많이 보신 분들은 그 느낌을 알 거야. 근데 하나 잡았어요. 하나 잡으면 잘한 거죠. 근데 이번에도 투가스 지었습니다. 변현우는 원래 그 혼자 1대1 할 때도 빠른 트리플 안 가요. 잘 안 하기 때문에 좀 테크 플레이라고 이 두 선수가 좀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박룡호 맞겠죠 이거? 맞죠 박룡호. 주종 부종의 관계에서는 주종이 일단 기본적인 이런 걸 다 합니다. 베드로한테 몇 명이서 하면은 한 명씩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안 좋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베드로아지 형님들 내에서는 차라리 1대1로 어떻게 연습을 해서 이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자, 바이킹 자극제 화염자 다 봤죠? 여기서는 뭐 나올 게 거의 없습니다. 오, 근데 땅거미질 오려서 거의 없다고 했는 게 이런 게 한 번씩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취소. 애초에 염차 의료선 찍는 거 자체도, 땅거미 의료선 찍는 거 자체도 저거가 생각하기 힘든 건데, 있습니다. 일단 다 꺾었어요. 완전 꺾었습니다. 3변형. 요거 진짜 컨트롤 위주의 플레이거든요. 맹독충 둥지 올리다가 취소했어요. 가스까지 빠졌죠? 어? 뭐 잡혔죠? 바이킹. 바이킹 방정을. 이제 바퀴 속을 쪽으로 가는 거는 맞는 판단이에요. 투베이스 테란 상대로 제일 효율이 좋은 거는 바퀴입니다. 바퀴가 효율이 언제 안 좋아집니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안 좋아요. 투베이스 테란은 후반보다는 초중반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중반에는 바퀴 효율을 따라올 수 있는 유닛이 없거든요. 점막 제거하고요. 일단 앞에서 계속 저글링으로 어떤 러쉬가 나오는지 보려고 하고요. 대충 오래선까지 봤습니다. 일꾼은 67기까지 찍었는데 원래 저글링 맹독충이었으면 이런 못 막았을 거예요. 하지만 바퀴 개멸충이다 보니까 막을 확률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영웅이 대신 맞아주고요. 저글링 빈집 후속 못오게 플레이하는 거 좋습니다. 시간만 끌어주면 바퀴 개멸충이 더 쌓이기 때문에 이 병력 때 아무것도 못할 수 있거든요. 박룡우가 전체 병력 하나요? 그러네. 박룡우가 전체 병력하고, 잠깐만요, 2류선 변현우랑 박룡우 마음이 안 맞은 게 이거야. 박룡우가 전체 병력에서 2류선 태워가지고 왼쪽으로 올리는데 날리는데 변현우는 또 지금 후속을 왼쪽으로 날리려고 하다 다시 일로 꺾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지금 안 맞아 잘. 일단 2료선 견제 이러면서 멀티 짓습니다. 어차피 못 뚫는 걸 알기 때문에 후반을 보는 거고요. 대군주 하나 끊고 다 살렸어요. 5료선도 살린 거 같고요. 염차로 점막 억제합니다. 바퀴 개멸충 뚫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전차 계속 생산을 해야 되고요. 박소 강민수 입장에서는 뚫기 가기에는 좀 테란이 배를 덜 불린 제자다 보니까 다시 지옥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돌도 깨주면서 12시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을 해두고 있고요. 보통 테란 병력들이 이렇게 어중간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 잘 없는데, 그쵸? 이게 뭔가 좀 둘이 이게 손발이 잘 안 맞아. 테란은 손발을 좀 잘 맞아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긴 한데, 여기 이렇게 있는 경우 잘 없잖아요, 그쵸? 얘도 있어. 아까 경기보다 좀 덜 정돈이 됐는데요, 이제. 요 컨트롤 누구죠? 박룡호입니다, 박룡호. 박룡호한테는 딱 2루선 주고요. 이게 약간 집전관 모드 테란의 정석이긴 합니다. 서브 선수한테 딱 2루선 주고, 나머지는 이제 다 하기. 양쪽 견제, 박룡호, 그리고 변현우. 좋습니다. 좀 과감하게 들어가긴 했거든요? 멀티도 파괴 못 시키고 정면도 막히나요? 담즙, 여왕! 담즙이, 이렇게 되면은. 글쎄, 너무 불리해지는데. 굴락과 가시지옥구리 완성입니다. 이번에 3병형 때려야 되나요? 1경기처럼 초반에 뭔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살모사 찍히고요. 테란 이제 3베이스 돌아갑니다. 저거 4베이스 돌아가면서 굴락 완성 업그레이드 좋고요. 전마 억제는 괜찮았는데, 그래서 전반적인 빌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대1에서도요 염차 벤시 트리플이 아무것도 못하면 저거한테 무너진 경우 많고, 지금 이런 2베이스 테란도 1대1에서도 이렇게 저거가 눈치채서 밖에 개멸충 가면은 이렇게 스르륵 무너지는 경기가 많이 나오긴 해요. 굳이 집정관 모드의 그런 호흡 차이 때문이 아니라도 일단 빌드 싸움에서 계속 저는 좀 테란이 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허리 돌리기 좋고요. 반면 여기가 변현우고 우측이 박령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가시죠 히드라 저글링 뽑아주고 있는 강민수 박소. 강박 조합이 조금 더 탄탄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또 지금부터 보시는 분들은 박령우 종족 저거 아닌가 왜 테란하죠 하실 수 있는데, 이번 대회를 기획하면서 가장 먼저 초대했던 선수가 이제 박령우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테란을 고르고 변현우를 데려왔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 거예요. 저는 저거 할 줄 알았는데 본인이 이제 변현우를 데려와서 이제 테란 팀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모습이 박령우의 이제 저거의 모습이 될 수도 있었다 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약간 박령우 느낌 나죠? 그렇죠. 이렇게 딱 이런 2-3요소만 움직이는 거는 거의 박령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모사 있고요. 러쉬 들어가는 강박 저그팀 해방선 공성전차 땡겨왔고요. 고급병력들 많이 끊겼습니다. 박령우의 3요소는 어떻게 됐죠? 전체 병력 썼나요? 그래서 막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고 이거는 이런 장면이 나오네요. 일단 막기는 막았습니다. 근데 테란 따라가려면 한참 남았어요. 지금 저거 5베이스고 이쪽에 뭐 사령부 있나요? 추가적으로 지어놓은 거? 없거든요? 이제 짓고 있어요. 한참 멀었어요. 테란이 이기려면은. 저런 사소한 이득으로는 한 진짜 한 100번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저글링 바퀴 그냥 물량전 들어가는 거죠. 어차피 내가 유리한데 왜? 확 들어갔고요. 아 정돈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세트는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봤는데 이번 세트는 확실히 박령우 변현우가 섞여서 더 경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세트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번 세트는 완전 그 뭐죠? 그 오천크스 손가락 안 맞았을 때 잘못 퓨전되는 그런 게임이 아니었나. 자, 용도 감사드리고요. 셧업. 선살람. 뭐 이거는 완전히 전진병영을 생각한 거죠. 근데 전진병영 아니었고요. 핵 맞은 곳이 아까 영도에선 여기였고 그리고 여기도 있잖아요. 보통 전진병영은 그쪽인 잘 안 하긴 합니다. 그냥 멘탈을 파괴하기 위한 그거죠. 노정차 사떡. 자, 아까 채팅을 잠깐 봤을 때는 지금 변현우의 방송을 보면은 변현우는 고통받고 있고 박령우는 해맑다 요런 요런 제보가 들렸는데 둘이 굉장히 친합니다. 프로게이머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변현우의 친한 사람 그리고 박령호의 친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둘이 친하거든요. 둘이 친한데 게임적으로는 이제 같은 테란을 하기엔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해제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진짜 테란도 배제거든요? 자기도 노정철 했거든요? 일단은 좀 망했죠, 이거. 망했어요, 지금. 이거 망했어요. 완전 폭망이에요. 노종철 사신 보내고 선반홍로 해병 안 뽑고 진짜 폭망입니다. 이거 이거는 그냥 1대1 게임이라고 해도 완전 폭망이에요. 근데 약간 눈치칠 수 있는 게 보통 군수공장을 올린다고 치면은 병영 근처에다가 딱 지어요. 붙여짓습니다. 바로 반홍로 넘겨주려고. 근데 군수공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완전 빠른 트리플 아니면은 뭐 211 아니면은 뭐 간혹 나오는 저거전 3병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차가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저거 얻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저거가 굉장히 좋아요. 이거 테란팀이 또 오늘 승률 50% 절대 못할 것 같은, 이번 세트 지면은 다음 세트 이겨도 승률 50%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변현우다 보니까 211 가능성을 가장 염두에 두고 있을 거예요. 트리플은 거의 생각도 안 할 겁니다. 변현우는 트리플 잘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강민수 박수호 조합. 저태전을 가장 기대했는데 1세트 2세트 때는 좀 재밌었거든요. 3세트부터 이제 뭔가 무너집니다. 한쪽이 이제 파악을 했어요. 변현우 박령우 쪽은 이제 호흡이 좀 안 맞다라는 거를 박수호 강민수 쪽이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다시 잡혔고요. 염차까지 뽑아주면서 첫 타에 좀 많은 걸 거네요. 보통은 이제 수합을 한 다음에 1호선을 찍지 않습니까? 저걸링 4기 해병만 많은 거 봤고요. 하나 더 보내서 염차까지 보면 좋겠죠? 염차는 일부러 올렸어요. 안 보여주려고. 무기호까지 거의 올인입니다. 이거 기합병까지 써가지고 염차 일단 안 보여주죠. 우리선 하나만 나온 것도 너무 이상해. 이 강민수 박소호가 둘 다 프로게이머라서 너무 이상해요 지금. 1,2라고 치기에는 봐봐봐봐 바로 말하죠? 대충 칩시다. 알아듣겠죠. 너무 이상해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눈치챌 수 있는 개념이면은 프로게이머도 실수를 안하면 눈치챌 수 있다고 맨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맹독주 미리 만들어주고 있고요. 아, 이거는 빈집까지 가고요. 사령부 치수당하면 이제 답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무리하진 않네요. 점사 있으면은 저걸링은 잡힐지라도 사령부는 무조건 치유시킬 수 있었는데 유리한 게임 길게 가자라는 거고요. 여왕 저걸링 맹독충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이거 박령호의 기가 막힌 컨트롤 한번 나올 수 있을까요? 박령호, 박령호가 생산하나요? 박령호 컨트롤, 전용 컨트롤. 아, 우리 손 하나밖에 없거든요. 감싸줬구요. 아, 이거는 근데 누가 와도 안 돼요. 변현우 선수의 선조가 와도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 이거는. 점막 계속 펼칩니다. 점막 벌써 센터, 여기가 딱 정중앙이죠. 넘어갔어요. 점막 난리라고 뭐 스캔을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스캔이 없나요? 아, 스캔 있거든요? 아, 이거 힘든데요, 힘든데요. 이거 점막도 점막이고. 아니, 뭐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 이거. 와, 양쪽으로 다 합니다. 수비도 다 돼, 생산도 다 돼, 점막도 다 돼. 지금 지옥입니다, 지옥. 분명히 아까 채팅창에서는
이거 테란이 첫 번째 세트 가져갔을 때 저프전 끝나고 태저전 첫 번째 세트 끝났을 때 저그가 먼저 4패를 찍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나오는 선수들도 그렇고 채팅창도 그렇고 저그는 두 명이면은 오히려 생각보다 좋은 게 없네 했는데 와 그래도 테란 양쪽으로 다 보고 있어요. 땅거미지를 들어가고 갑자기 뭔가가 근데 아 이게 뭐 아 지금 일꾼 많이 잡긴 했거든요. 근데 테란 일꾼이 지금 38개인데 9개밖에 안 잡혔는데도 9개밖에 안 잡혔는데 40개야. 아 이거 좋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저그의 일꾼이 70개에서 잘 내려가지 않거든요. 아 점마 계속 늘어나고요. 맹독충 들어 다시 한번 가는데 그래도 해병이 막아줍니다. 일벌레 하나 저기 있었고요. 다시 한번 땅거미질이 드랍. 아 여왕이 있었고요. 이건 지금 잡아도 우르선 땅거미질이 잡히면 손해예요. 테란이 너무 가난해. 그냥 솔직히 여왕 저걸린 러쉬 가도 깨겠어 그냥. 가시죽 준비합니다. 박용우의 테란 선택. 제가 막았어야 됐을까요? 박용우가 분명히 테란 해도 되나요? 저 현우 형이랑 하고 싶은데. 네가 괜찮으면 괜찮. 저거 보세요 지금 점막 보세요. 점막 지금 억지도 못하는 테란이다 보니까. 와 이거는 답이 없다. 그쵸? 맹독충 굴리기. 일꾼 또 잡혔구요. 아이고 할게 너무 많은데요 지금 이번 판에 드랍이 몇 번을 아우 아우 매니 다이면서 유니스 유니스 진짜 엄청난 그 도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현피인가요? 현피면은 제가 보기에 변현우가 굉장히 그 좀 약하지 않습니까? 박룡호 혼자서 두 명 가능해요. 강민수 박수 가능하거든요. 점막이 여기까지. 땅거미질이 드랍. 박룡호 올려 최선을 다해서 건물 짓기! 와! 데미지 흡수했고요. 전망 계속 늘어납니다. 맹독충 굴리기. 그냥 보급고에 박아버렸어요. 박룡호의 땅거미질의 드랍 계속 지금 이 1요선으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변현우도 최대한 버텨보려고 하는데 버틸 수 있을까요? 강민수의 맹독충 드랍. 박수호가 이제 이번 경기는 중심입니다. 강민수가 약간 견제하고요. 아 그냥 뚫으러 가나요? 이건 솔직히 가시죽 안 나와도 힐링링으로 밀 수 있는 인구수긴 합니다. 어떻게든 공성전차 뽑아서 뭐 레이트 메카니. 아 변현우도 이미 그냥 뭐요? 매일 변현우의 레이트 메카니라니. 사령부 갖다 봤고요. 나가라는 거죠 이거. 점막 보시면은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습니다. 사람인가 박명호. 이 맵에서 3병형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 또 상대가 변현우고 3대1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박수 강민수도 어느정도 염두에 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최적화할 게 완료되면은 이제부터는 컨트롤은 제가 보기에는 그 변현우가 하고 생산을 박룡 할 거예요. 그렇죠? 랠리 포인트 이렇게 찍어주고요. 최대한 그 억제기 피해가는 랠리 찍었습니다. 컨트롤 싸움 걸고요. 변현우의 컨트롤이고 생산의 박룡호입니다. 이제 바뀌었어요. 최대한 허리 돌려주는 변현우. 어, 저걸 하나도 못 잡았어요. 다시 쇼스 올려주고 있는 강민수 박수. 저걸 하나 잡혔고요. 수비 현재까지는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대군주 들어가서 지금 300명 보고 있고요. GG 쳐라. 어차피 이걸로 못 이긴다. GG 플리즈 또 나왔습니다. 확실히 지금 가초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안 좋긴 하거든요. 그래도 변현우의 컨트롤. 블리즈컨을 먹은 변현우의 컨트롤. 저글링 바로 되기 직전에 잘 도망갔습니다. 근데 보통 이 정도면 안 되거든요. 아, 이제 언덕으로는 올라오기 힘든 걸 아니까 저글링 밖에 나가서 싸워보려고 합니다. 사령부 지어보는데 300형 사신으로 지금 뭐 했나요, 님들? 저글링 다섯 개 잡았어. 이게 답니다. 이게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꼬랭꼬님. 아니, 테란은 하나도 안 잡혔는데 테란이 좋지 않나요? 하실 수 있는데 강민수는 중후반을 바라볼 수 있게끔 여왕 투자 그리고 부하정 투자 일벌레 투자 하고 난 뒤에 막은 거라 가지고 저걸링 다섯 개 정도의 손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테란은 사령부를 지어야 될 돈으로 병영을 더 짓고 사신도 계속 찍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전투가 안 일어난다고 봤을 때 사실은 지금부터 이제 똥이 되고요. 저걸링은 그 후반까지도 쓰이는 만능 유닛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대비 그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진짜 없어요. 이제는 또 변현우가 생산하고 박룡한테 줬나요? 박룡은 생산 안 하나요? 박룡은 여전히 생산이고요. 젠장 망했다 소리 들리니까 잠깐 여기 보고요. 변현우 컨트롤합니다. 시청자들의 볼거리 충족을 위해서 여러가지 빌드를 쓴다는 변현우. 근데 실제로 변현우가 방송으로 디스코드 이런 얘기 나가냐고. 나갔으면 좋겠다. 나는 제의를 먼저 한 선수입니다. 시청자의 볼거리를 가장 생각을 하는 선수인데 시청자의 볼거리도 볼거리지만 너무 지금 솔직히 개처발리고 있거든요. 좀 이기는 게 오히려 볼거리 제공이 더 좋지 않을까. 지금 와와와리니 43개월 것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투베이스 쪽으로 넘어가고요. 보통 이제 300을 사신 다음에 트리플 사령부 올리는 플레이보다는 한번 찌르러 옵니다. 그걸 지금 적어도 알고 있을 거예요. 단 폭탄은 확실히 잘 씁니다. 사신 두기 먹었고요. 그런 느낌. 일단 방패 찍어주면서 첫 번째 이제 우려선 찌르기 나갈 텐데 코테 컨트롤도 변현우가 하나요? 박룡호한테 완전 생산을 다 맡긴 것 같아요. 그쵸? 완전 그냥 생산직입니다. 박룡호 변현우한테 넘기고 이제 컨트롤로 한번 극복을 해보라는 거죠. 근데 말도 안 되게 폭탄이 진짜 저글링 맹독충 덤칠 때 하나하나씩 잘 써가지고 저글링 맹독충 공중에 띄우고 해병으로 딜하고 이렇게 되긴 해요. 입스타가 변현우 전성기 때 한 번씩 그런 거를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뭐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건 변현우 혼자서 컨트롤을 다 해야 돼요. 이건 나눠서 하는 거는 진짜 집중감 모두 연습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거야. 나눠서 하나 지금? 왜 따로 움직였지? 어? 나눠서 했나 본데? 아, 이거 같이 해야 돼. 원래 나눠서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쵸? 나눠서 한 명이 폭탄 던지고 나머지가 뭐 해병 컨트롤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근데 그 진짜 힘들 거거든요, 그게. 박룡호가 이제 2료선 해병 컨트롤 합니다. 그럼 사실은 누가 하죠?
아직 살아 있거든요. 사실은 변현우인가요? 나눠서 하네요 그냥. 폭탄 나눠서 컨트롤 들어갑니다. 폭탄. 아 이게 힘들지. 이게 진짜 힘들지. 저거 1벌레 62기입니다 본진 쪽으로 이려서 떨어뜨렸거든요. 맹독충 좋아요. 명 끊고요. 견제. 맹독충 점사. 맹독충 점사 다시 또 하고요. 또 하고요. 경기 승패랑 관계없이 맹독충 점사를 일단 하고 보자. 였던 걸까? 일단 2등은 좀 봤고요. 다시 한번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박영우 컨트롤인 것 같고요. 태우고 도망갑니다. 변현우의 사신 컨트롤. 사신 또 태웠고요. 야 이거 쉴 틈 없이 견제를 하다 보니까 일단 1군수는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1군수는 밀린다고 하더라도 병력 2등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령부 올리고 있고요. 업그레이드. 아 지금 두 선수가 왔는데 업그레이드 실수가 나오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지금 저곳저곳 진화장 하나밖에 없었고요. 낙검이질에 배치하면서 이득 보는 교전 준비하고요. 이쪽 멀티 치유시켰습니다. 낙검이질에 뽀잉 뽀잉빵. 뽀잉빵 나쁘지 않고요. 아 테라 잠깐만요. 변호는 박령호 지금 템포 괜찮은데요? 경기 다 끝나가니까 이제 손발이 좀 맞는다 볼 수 있을까요? 맹독준 점사 좋습니다. 이득 많이 보고 있어요. 아니 울선 견제부터 지금 폭탄 또 태우고요. 쉴 틈 없이 점막 견제 압박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하고 있었고요. 오 땅거미질에 드랍. 야 이거 잘하는데요. 갑자기 경기력이 올라왔어요. 강민수의 지지 플리즈 때문에 지금 약간 레이지 모드가 된 게 아닌가. 레이지 모드가 한글로 번역하면 뭡니까? 빡친 모드 아니겠습니까? 빡쳤다 한 거예요. 박령호! 이거 좀 아쉽네요. 이런 거는 특정한 모드에서 나오면 안 되거든요. 1효성 컨트롤도 바로 또 멘탈 공격 갑니다. 이거 좀 아쉽죠. 아쉽죠. 잘하고 있었는데 실수가 한번 나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충분히 경기 잘해주고 있거든요. 태워주고요. 근데 업그레이드 부분에서 좀 밀립니다. 지금 무기고랑 미리 지어놨네요. 업그레이드 빨리 지어 공이업이라도 미리 따닥따닥 눌러줘야 되고요. 굳이 완벽하게 2업 바로 누를 필요 없습니다. 먼저 공이업 눌러줘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일단 강민수 박수원은 이제 의료성 컨트롤 때문에 좀 휘둘렸는데 결국적으로 이제 만약에 가시쇼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또 저그의 흐름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 전까지 좀 잘 버텨줘야 됩니다. 저글링 여왕 수비하러 오고요. 아까 병력들이 안 잡혔으면은 지금 한시 공격인데 이거 뭐죠? 이거 어디 봤던 거죠? 생산을 좀 잠깐 갔었을까요? 좀 아쉽고요. 그래도 지금 해병 의료선의 효율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점막도 지금 보시면은 억제 기가 막히겠고 풍부한 가물질도 못 먹게 계속 견제하고 있습니다. 맹독충 하나 점사. 두 번 점사. 이거 박령호였던 것 같던데. 또 견제. 정신없어요. 경기력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솔직히 반반이에요. 이거 충분히 테란이 이길 수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본진 쪽으로 그냥 드랍. 이게 집정만 모드다 보니까 병력을 계속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적은 이럴 때 더 힘들어요. 병력을 나눠서 운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테란은 딱 1호선 주고 3호선 주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다 끝나가니까 둘이 호흡이 맞는데요. 또 다시 한번 우리선 보내고요. 이쪽도 타고요. 난장판인데요. 우리선 점사, 일벌레 점사, 그리고 정면까지 여왕 점사 태우고 빵커미지래. 좋은데요. 야 이게 저그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뭔가 나옵니다.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쪽 저쪽 난장판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가시기옥이 뜨면 인구사 앞서는 테란이 밀어내지 못하면서 경기 반땅 싸움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저태전이거든요. 대병 땅거미질에 언덕 위에서 이득을 보려고 하고요. 이거는 박령호겠죠? 박령호 그렇죠? 박령호 컨입니다. 맹독충 점사.
뒤로 빠지고 맹독점사 한번 가나요? 어어 박령호! 오오! 오오 박령호! 오오! 오! 아, 이거 잘하고 있다가 한 번의 실수. 근데 원래 테라는 그래요. 아시다시피 맹독초 점사 세 번 네 번 잘해도 한 번 터지면 손해거든요. 끝까지 잘해줘야 됩니다. 오 상계 상계. 어 이거 양 선수가 나눠서 하고 있죠. 밑에는 변현우, 위에는 박령우야. 이거 미쳤어. 밑에는 뭐야 이거. 오 뭉쳐 있었지만 두 선수가 하고 있었어요. 야 이거 가시지우까지 지금 이제 가시지우 지키는데 손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저우가. 드디어 뭔가 저희가 원하던 저트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아웃시 건설하고 있고요. 업그레이드 지금 공방기업 갔고요. 근데 가시적기 결국엔 찍히기 때문에 테란도 이제 공성전차를 찍는다던가 유령을 찍는다던가 해야 되거든요. 한시 쪽으로 병력 보내는 박령호 변현우. 이쪽은 누구죠? 이쪽은 누구죠? 박령호 위쪽 밑에는 변현우. 박령호도 난리 났습니다. 와 이게 양쪽으로 막아내 이게 저우가 오히려 이때는 연습을 많이 안 하면 힘들 것 같아요. 병력을 알맞게 나누기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양쪽에서 컨트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 이 유닛을 나누면 손해를 이렇게 봅니다. 아 점사 박령호 다 했어요. 야 이거는 황벨인가요? 결국에는 모든 경기가 2승 3패로 끝날 것 같은데요. 야 이거는 솔직히 지금 강민수가 지지치고 나가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까? 근데 이 두 선수의 이 미친 듯한 신들린 컨트롤 때문에 지금 박수 강민수 거의 다 당했어요. 가시지옥이 떴지만 아 물량 차이 너무 많이 나고요. 밀리겠는데요. 박령호 변현우가 한번 보여줍니다. GGG.